난 교장 선생님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 이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 나 고생. 날 죽이도록 녹급식비는 안 내게 되는 거라 좋은 거 아니야? 급식비 36억 5200만원? 미친 무슨 급식비가 무슨 한 끼에 얼마짜리 급식을 먹은 거야 학교에서 도대체. 아니 그래서 급식 메뉴가 뭔데요 근데. 아니 뭐 깍두기도 무슨 어? 신성한 깍두기야? 근데 도대체 나가는 길이 어디지? 밖에 안 돼?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돼. 몇 억을 냈는데? 깍두기 개비싼 깍두기 팔 때 돈 많이 처먹었어야지. 아 규장선생님 나 죽여야겠다. 미친 왜 여기 오셨어요? 급식비는 내렴. 너가 날 죽일 수 있어? 우리 학교의 급식 메뉴는 고랭지 배추로 만든 깍두기야. 잠깐만 이거 포탈을 부셔야 되겠다. 어? 어? 콩벌레 한 마리 더 왔다. 콩벌레 세 마리. 안녕 콩벌레. 안녕 콩벌레 친구야. 아 콩벌레다. 안녕. 콩벌레다. 안녕하세요. 노래한다. 노래한다. 돌아가. 콩벌레 사료 있다 여기. 저기 콩벌레 새끼가 어디서 나올라. 저기 개미친구. 콩벌레 존이네. 콩벌레다 콩벌레. 가서 어버야. 내가 너에게 뭘 그리 잘못했니? 잘못한 거 없어요? 그 가서 싸우고 오세요. 이걸로 싸우고 와. 이걸로 애들 암살하고 오세요. 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쳤을 뿐이야. 네 가르침 주고 오세요. 아 빨리. 콩벌레. 콩벌레다 콩벌레. 콩벌레 사라졌다가 자 지금도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콩벌레끼리 뒤져라. 아 뭐야. 콩벌레 썼어. 미친 급식비를 안 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교장 선생님 밧줄입니다. 타고 오시지요. 스마트폰이 없는데. 짠 살려줘. 살아올 수 없을걸? 뭐니? 미친 살려줘. 엄청난 걸 얻었다. 갇혔는데 여기서 도대체. 아니 근데 여기서 다들 뭐 하시는 거야? 콩벌레 사료요. 아 콩벌레? 콩벌레 사료 먹이 있었어요. 사료 먹여. 어 나도 콩벌레 먹여. 저기 콩벌레 콩벌레 탈출한다. 도망가다 도망가다. 야 탈출한다 탈출한다. 아 미친 드디어 탈출이다. 야 콩벌레 나와라 콩벌레 나와라. 저놈 잡아라! 야 콩벌레 잡아라 콩벌레! 이케이! 잡아라! 잠깐만 이거 한번 테스트만 해볼게요. 야 지금 생명의신 있는 사람 생명의신 아니면 이거 아니야, 원래 선생님. 못 만들거든? 내가 한번 봐보게 뭐 만들어지나 안 선생님, 만들어지네? 선생님 닌자야. 오! 이것은?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건 뭐에 쓰는 거야? 설마 이걸 녹이는 건가? 저건 전설의 대장장이? 섀도우 잼 어디다 쓰는 거야? 뭐니? 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지. 근데 직업이 뭐예요, 반장님? 저요? 요리사요. 아, 이해가 안 돼. 아 요리사였어? 전혀 요리사 같지 않은데. 오늘은 사람 요리를 해볼 거예요. 오우씨 뒤져. 어디 갔어 이 사람. 도망쳐 닌자. 와 이거 그 사람이 제 직업을 뺏었거든요. 이게 됐잖아. 야 생명의신 있냐 여기에? 아 맞아 작업대가 어디 있는 데를 발견하면 되잖아. 내가 직접 만드는 건 안 되는 저런 건 안 되는데 작업대가 있으면 상관없지. 아 왜 따라오세요? 이 맵 어딘가에 코러스. 작업대가 존재할 수도 있다. 저 작업대는 제가 만들면 안 되는 작업대이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근데 나 교장 선생님 죽였는데 미션 보상 없나요 이거? 근데 여기서 나온다면 상관없지. 그 트레이너가 죽었어요. 그 미션 우리가 퀘스트 발주자가 죽었다고요 지금. 나에게 오는 자 새로운 직업을 하나 주겠다. 저요! 저 직업을 다 잃었어요! 안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일단 이것을 입으세요. 샤랄랄라! 샤랄랄라! 자, 당신은 마법사가 샤랄라. 됐습니다. 지금부터 오 사람을 때릴 때마다 마법 구호를 외치세요. 무슨 구호인데? 미친 저 새끼 나 쫓아온다.
눈치 빠른 녀석은 이래서 싫다니까. 나한테 오면 후회할 것이다, 김만드. 후회는 나겠지, 하지만 미래도 없다. 어디야, 어디야! 후회는 나겠지, 하지만 미래도 없다! 난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는 병에 걸렸지. 링가리온 레비오사. 링가리온 레비오사. 와, 뭐야! 야, 나 저기 있는데 여기? 저기 선생님 저 악어를 막아야 해요. 아니면 아니 잠깐만 이거 둘 다 협력을 해야 되는구만. 이게 무슨 당근?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어야 돼. 당근을 먹어야 돼. 슉. 만드기가 웰컴이라는 도전가들이게 했어. 어디로 만드지? 아래 있는데 아래? 야 휠로 피고 왜 안 찍어졌냐 이거? 절대. 어디야? 어디야? 없는데? 지가 있어 땅에 땅속에 들어가 있어 이 바퀴벌레. 땅속 어떻게 들어갔지? 하하하 허차. 헬스 트레이너 읽어볼까? 센 척하. 당신은 각각 32개씩만 먹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사람이 공격 하트 32개씩. 야 미친 나 아까 이거보다 더 먹은 것 같은데 책을 읽기 전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끼어잉. 아니 이것을 이미 먹었는데 어떻게 못 뱉어냅니다 이거. 안 봤으니까. 안 봤어. 봤어. 이 모자 중에 뭐가 안 좋을까? 독뿌려. 독뿌려. 자, 이거 만들까요? 이거 신발 만들까? 아, 신경도 안 쓰는데. 모자 만들까? 뭐야? 안 죽어. 모자를 개물이 되는데 안 죽어. 모자 쓸까요? 오, 미친 미친 잠깐만. 오! 머싸의 컨트롤. 야, 우리 공격이 뭐다. 너네. 우리 무시하다고. 머싸의 드래곤이한 미기를 사용해서 살아나왔지. 뒤졌다 진짜. 찌야 도도 나한테 가. 미친 너무 많이 죽었어. 나는 잠시만요. 나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 거야. 난 항상 괴롭힘 당했었지. 난 항상 약자라고 놀림 받았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약자가 아니야. 왜냐?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면서 난 한층 더 강해졌고 그 헬스 트레이너의 몸에 있는 모든 걸 흡수했지. 난 모든 걸 흡수한 악어. 죽어라. 야! 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얼굴까지 변했군.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사람을 많이 죽이면 이렇게 변한 건가? 아이씨, 잠깐만요. 내 모습이 변했어. 뭐 무기야 이거? 와. 내 모습이 변했어. 내 모습이 변했어. 지금 한층 더 강해진 느낌이야.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네. 이길 수 있음? 저 사람 잠깐만.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건가? 와 미친 하트 왜 이렇게 많아? 데스 BJ의 별풍 리액션이라고? 이길 수 있겠다. 각성한 한조할 프로게이머 금은빵 사장님 보라색 왕눈사가. 와 미친? 와 22짜리 데미지 대장장이 19짜리 데미지 21 미친놈들. 오 세다 다 안돼 안되지. 첫 번째로 중력이 베스트 BJ의 별풍선 리액션. 두 번째 만두기 하하 각성한 한 조알로 태어나는구만. 세 번째 오케이 리타. 자 지금 예투전 생술 타임입니다. 자 그 다음 너블이 너블이 그 다음 머싸 빅맨은 태어나지 못했다. 미친 나도 깍두기로 태어나야죠. 그러면 불쌍한데. 난 깍두기로 태어난다. 왜냐면 난 공격력과 체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 님 혹시 고레인저 배추로 만든 깍두기 아세요? 뭐 미친 새끼. 어택 3에서 21 데미지가 랜덤으로 들어간다는데 이거? 아 이게 아, 데미지가 미친. 따로 있네. 너브라 나눠 먹자 고마워. What's not me? 안돼 하지마. 공격력이 따로 있네. 에메랄드 검 2에서 20. 미션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14짜리 데미지가 있는데 네. 10에서 20. 내게 제일 좋아지. 야 나의 주먹 맛을 봐라! 아, 야 왜 캐스트 미치. 저기요? 이럴 줄 알고 먹어놨다! 자 여러분들 체력 뿌렸습니다. 가운데 먹고 싶은 사람 모으세요. 개꿀 맛이야! 난 중령님 먹어야지. 나도 중령이 먹어야지. 맘마 죽게 맘마
맘마 맘마 지지 맘마 난 도박사 도망 가겠다 맘마 아직 하나도 못 먹었어 맘마 컷샷 야 잠깐만 내 프로가 되면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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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따라 먹어 맘마 맘마 이게 게스트 맘마 맘마 꺼져 미친놈 꺼지라고 바꾸세요 밥 꺼지라고 어쩌라고 안 물어봤어 바꾸세요 아니 알았어 얘들아 자 지금부터 살아남는 법 가르쳐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리타를 죽이면 하트를 다섯 개씩 줄 거예요 자 이씨 아니 맘마리 킬타임이니 스티브의 국기기 넣었다 아니 이것은 아니 근데 어택 4-이 뭐야 이거 맘마 맘마 다음 미션 파파 다음 미션을 줘 다음 미션을 줘요 노래를 줄게요 그러면 하트를 줄게요 아 이거 버리면 안 돼 아이 킬타임아 들었어 킬타임 들었어 아 뭐냐 너는 파파, 내게 너를 줘. 파파, 빨리 올라오라, 엄마, 파파. 메로나 뻗지. 나에게 무기를 하나 줘봐라. 그럼 맛있다, 파파. 여기 있다. 아, 이 강해진 무료한 상.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난 너무 강해졌지. 이런 달라. 하트를 열심히 먹는 중력이.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아껴둬야겠군요. 어디냐? 모른다. 어디냐? 나는 마인고 아비옵교. 더러운 악어 내가 날 쳐다나러 지켜. 날 만나는 자 눈 눈 깜빡하면 사망한다. 그럼 눈에 나에게는 메로나 펀치가 있다. 새끼를 죽이자 파파. 이 세상에 메로나 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눈썹을 1초에 2만번 이상 깜빡거릴 수 있다 어? 우리 아버지야!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다면? 뭐가? 오야지! 잠깐만! 내가 오야지! 네. 그림 파파! 암살! 어! 하하하 제 뭐야 암살! 예? 예? 암살 맞아? 오야지! 오야지 이거 드십시오! 누가 살아? 그림 파파! 난 너의 손자다 그림 파파! 야 얘 고생하십니다! 얘 죽었어 미친. 아이 동생 사례 현 우리 자독한 사례 현장이다 파파.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이 뭐냐 꺼져라. 꺼져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트를 줬다는 건 난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뜻이겠지. 뭐 사람 파파. 그램 파파. 개맛있고. 파파 앤 그램 파파. 너희들도 강함이라는 걸 알고 마. 있나? 사람이 일정량 강해지면 있다,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하지. 난 그 강을 벌써 느끼고 있어. 난 뭔가 거울을 볼 때마다 샤워를 할 때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잘생겼나 싶기도 하고 얼굴이 독특한 얼굴이 썩었다. 썩었다 이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선 이렇게 생기면 굉장히 미남으로 취급받지. 박리 타갔다 그램파파. 무슨 배드로 그램파파 너희가 지금 도전을 한 건가 그램파파. 오호 이 건방진 녀석 슉? 여기 사람들 너무 이상한 보라색 항상사과를 계속 먹고 있었군. 그램 파파. 자, 날 화나게 하지 마라 그램 파파. 저 친구 지금 피가 많이 없을 거야. 한 대 맞으면 이제 죽겠지. 잠깐만 우리 친구인가? 동민아. 근데 여기서 개꿀잼을 하나 보여주지. 개꿀잼 발동! 아, 하트가 맛있다. 어? 어? 멍청한 어? 파파, 뒤져라 파파. 함정 카드 발동! 데스노트 중력에게 사용하기! 중력은 오분하게 날 죽이지 못하면 전 세상으로 간다. 난 데스노트의 소유자. 미친! 하트를 세 세트를 먹었는데 이렇게 건강하니까 수도 없어! 뒤져라 파파, 조만하식. 하트 많이 먹어 흙 온다! 어? 아니다. 하트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후구온다. 도망쳐.
도망쳐! 어디 갔어? 하. 나 회복하고 싶다, 파파. 그건 제 잔상입니다. 그것도 바로 내 잔상이라고. 이것도 내 잔상이야. 자, 하트 뿌립니다, 여러분들. 자, 저 죽기 전에 하트 빨리 뿌릴게요. 맘마! 어딘데? 어딜 보시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 길가에 여러분들 태어난 곳에 모든 게 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맘마 먹을 시간이다. 내 앞길을 막지 마! 스르르르르르 미친놈아! 자, 도착! 오케이, 도착했구나. 난 절대 강함을 손에 얻었다. 절대 죽지 않는 몸이 되어버렸지. 이 시대의 최고의 강자는 맞아. 진동민인가? 나 이대로 죽냐 설마 진짜 근데? 난 특별한 능력이 있지. 절대 반지! 하자! 절대 반지! 특별한 힘! 나르는 능력! 오 난다 반지님이야! 충격! 따워! 죽어라! 날 도와줘서 고마워. 죽여라 날 도와줘서 고마워. 왜 한 거 같아? 왜 나 니가 미친놈아! 그건 제 잔상입니다. 환경사가도 같이 떨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도 제 잔상입니다. 야 잠깐만, 야 나 사냥 했어. 야 얘 같이 잡자. 미친 이거 같이 잡아야 돼. 죽여라! 머리 사냥해! 그것은 제 잔상입니다. 죽어 씨발! 그것도 제 잔상입니다. 죽어! 제 잔상을 때리고 있군요. 죽긴 함? 전 절대 죽지 않아. 왜 날 때려 미친놈아! 그것도 제 잔상입니다. 아, 미친 이거 안 죽어 뭐야 이거. 난 미래의 해신 보스다. 미친. 난 20회짜 훔치고. 아 잘못 죽였어. 각성한 환조아리. 미친 개꿀맛. 내 데스노트를 죽이다니. 아이, 난 핫! 죽지 않는다. 아유 오늘 안에 핫! 핫! 자 핫! 미친놈아 이거. 사람이 피는 다. 이건 제 잔상이라고요. 제 잔상을 때리고 계시군요. 사람이 그렇게 약한 악어는 강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야, 너 칼 뭐야? 어디서 사? 이 칼은 슈퍼에서 팔아요. 메노나라고. 이거 해신 해시에 나오는 보스인가요? 35회차 해신 보스편. 미리 예? 보셨네요. 예언인가요 이거? 핫. 와, 짱크다. 핫. 저 메로나 펀치 저게? 이거 네. 데미지 40짜리. 오, 저게 메로나 아니 메로나 펀치를 저거 메로나 펀치. 자 스티브 고기 다이아몬드. 야 장난 아니네요. 미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